근데 둘의 관계가 너무 신기한 게 이제 우리 성경현님 이제 골프 친 지 3개월 정도 되시고 응? 두 분이 안지도 어떻게 보면 골프 친 거로 얼마 안 됐네. 얼마 안 된 거잖아요. 몇 번 같이 나가고. 2인으로도 나가대 골프를. 둘이. 세신분이 때문에 사실 연습하려고. 야 우리 연습하러 가. 둘이 나간 적 있다고? 둘 단둘이만. 자 이거는 우리 정모님 이거 좀. 꿈틀거리네. 예, 꿈틀거리죠. 단 둘이 나는 아니, 골프를 좋아하면 나갈 수는 있어요. 뭔지 알아. 근데 야 이게 신기한 거지. 이게 얼마 만난 지 안 됐는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오빠. 야간 2인 된다는데 갈까요? 누가 오빠, 먼저? 성경 제가 먼저요. 오빠 야간 갈까? 나 지금 연습해야 돼. 시간이 없어요. 이번에 안 가면 진짜 못해요. 이랬는데 오빠가 바로 예약한 거 보냈어요. 아, 바로 예약한 거야? 네. 바로 예약. 저희 시원한 우리 저 우리 부회장님이 네. 만약에 오빠 나랑 야간 둘이 갈래요? 세 번이 나간다는 전제. 그러면 저는 일단 도착하자마자 정장 입고 꽃다발을 들고 가죠. 시작을 그렇게 하죠. 그렇죠. 네. 마음이 그렇죠. 네, 저는 그래요. 이 정도일 수 있죠. 지금 야 제가 볼 때 총무님이 부회장님하고 좀 순수하지가 못해. 순수하지가 못해? 아니 골프가 좋아하는 왜냐면 골프 저도 골프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저희 여기 세리머니 기부의 진심이었어요 저희. 맞아요. 잘 아주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시네. 오케이. 오케이. 아니 총무님이랑 나랑 이상한 사람이네. 우리 이상하네. 우리가 이상하네. 우리가 이상한 놈들.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야. 뭐 빠지자고. 왜? 아니 뭐 당연히 합리적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심은. 그런 생각한 사람 없어요? 의심 안 하냐고.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우리 이상한 놈. 네, 저희 잘 살게요. 그런 것도 있어요. 골프를 좋아서 나갔다가 좋은 감정에 나갔다가 골프 치는 거 보는 순간 와 이럴 수도 있어. 있네, 있어. 아니야, 좋은 감정으로 맞아. 많아. 하는 거예요. 골프 치면 성격이 좀 나오죠. 성격 나오지. 네. 아 그렇더라고. 네. 정말. 아 저도 진짜로. 워낙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알고 같이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초보니까는 필드 가가지고 예의 범절을 먼저 배우고 그렇지. 이제 갔는데 그 친구는 안 배웠던 거예요. 아. 그때 좀 근데 예의를 잘 배웠다 다행이고 내가 실수 안 하겠다. 근데 사실 이게 안전에 관련된 거라. 그럼 엄청 위험한 거거든. 맞아. 그게 중요해요. 처음 머리 올릴 때 그 같이 가시는 분들이 꼭 이렇게 지도를 잘 해주셔야 돼요. 사실. 저 그리고 이 머리 올린다는 표현 있잖아요. 네. 그거에 뜻을 알고서 사실 그 말도 안 써요. 그게 뭐예요? 뭐예요? 저도 잘 몰라요. 머리 올린다는 게 옛날에 이제 미생 맞아, 그 하시는 그랬지. 분들이 머리를 올리시잖아요. 처음 할 때. 아 처음에? 그 표현이었던 거 나는 그건 줄 알았어. 티에 이거 올려서 머리 올린다. 나도 머리 올린다. 나도 그건 줄 알았어. 아니었어요. 아, 저 머리 골프장을 데리고 가서 네. 처음 이제 코스를 경험시켜줬으니까 게 머리 올린다고 하는데 그게 공식 용어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가 지금까지도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구 처음 머리 올린다고 하면 첫 온그린 하네 이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문석 온그린데이네 이렇게 해줘요. 아 온그린데이. 누가 만든 거예요 온그린데이? 제가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온그린데이. 네, 아무 좋은 날이 또 나오면 좋겠네요. 네. 하나. 예. 머리로 그냥 썼는데 사실 표현이 너무 안 좋게 시작이 돼가지고. 몰랐네요. 머리 올린다는 거. 몰랐어요. 어쨌든 그 필드를 초보자분들 처음 필드를 데리고 나갈 때 네. 그 경험자분들이 이렇게 예의를 좀 많이 알려주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치. 맞아, 맞아. 아니 근데 이게 슬쩍 이제 제가 좀 들어보니까 예. 두 분이 이제 친하게 된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 중에도 이제 살아온 그 과정이 좀 비슷한 면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러네. 우리 성경 씨도 뭐 정말 피아노 치고 예전에 막 모델했다가 또 이제 배우고 지금은 아 굉장히 이제 성공을 하셨는데 저도 처음에 좀 하키를 하다가 하키를 그만두고 이제 춤을 추고 그다음에 이제 노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능을 하면서. 그렇지. 예능인으로 계속 또 연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연기를 하다가 또 연출도 하게 되고 아 맞아 맞아 저는 항상 이 일 안에서 돈을 벌자가 항상 있었어요 아. 여기서 벗어나면 나는 여기를 떠나야 될 것 같다라는 아. 그런 게 있어서 그래도 제가 버티고 버텨서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 회장님께 뵙고 아, 또 저희 대선배님과 같이 옆에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지금은 꿈만 갖고 너무 행복해요. 아니 딱 봐도 너무 열심히 성실히 살아온 것 같아요. 너무 되게 착하시고 근데 그런 게 좀 보여서 좋은 분이신 게 너무 보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성경 씨도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아, 좀 약간 부잣집 딸 같은 느낌도 있고 곱게 자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사실. 있어 있어.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얘기 들어보고 놀랐어요. 약간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집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네 살 때 아빠가 이제 공장을 이제 힘들게 이렇게 딱 마련하셨는데 불도 나고 부도 나시면서 아이고. 빚도 생기고 환자촌에서 살다가 아이고. 임대 아파트가 생겨서 제가 7살 때 딱 임대 아파트 한 7~8평짜리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산 거예요. 아이고, 진짜요? 근데 이제 그때 학교 친구가 잠깐 우산 가지러 왔다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 막 이 정도로. 전 너무 그때까지 창피하고 아빠는 중고차 뭐 이렇게 조금 정말 다 무너져가는 중고차 타고 가끔 내려주면 아빠 저기서 내려줘 저기서 막 이랬었어요. 창피해. 어렸을 때. 맞아. 그럴 수 있어요. 어렸을 때. 브랜드도 모르고. 그러면은 힘들었는데 어떻게 모델은 데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치고 있었는데 이제 슈퍼모델 공고가 뜬 거예요. 갑자기 모델 대회 나가라는 거예요. 그 공고를 보시고. 누가? 부모님이. 정말? 진짜요? 근데 부모님 생각은 이제 제가 미스코리아들 다른 전공 하시면서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좋은 경험을 하게끔 하시려고 했던 건데. 그렇지, 그렇지. 된 거예요, 서류가. 야 진짜? 네, 그 동아리 때 했던 그 춤 같은 걸로 해서 장기 자랑하고 인터넷에서 막 워킹 어떻게 하는지 따라하고 해서 했는데 합격을 한 거죠. 말 한 방에? 힐도 처음 구비하고 강남이라는 데 처음 와가지고 거기서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근데 너무 감사하게 상 받고 한 3년을 혼자 프리랜서로 활동을 했는데 네. 이제 학교를 되게 열심히 졸업한 다음에 하는데 이제 또 배우가 되면서. 와. 근데 어렸을 때는 이제 집이 어렵다 보니까 살기 힘들면 IMF도 있었으니까 이제 집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부모님도 힘드시고 맞벌이 맞아. 하시는데 어렸을 때는 또 부모님들 사이도 안 좋으시고 이러면 이게 숨 막히는 분위기에서 살았는데 부모님이 항상 그래도 긍정적이시고 항상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30평 대 아파트 가는 게 항상 소원이어서 그 모델하우스 사진하고 아빠 SUV 갖고 싶은 사진 항상 붙여놓고 가족끼리 맨날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 부엌 조그만한 데 상표 놓고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같이 밥 먹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꿈을 항상 키워서 진짜로 또 청약 이런 게 돼가지고 가고 국간에 하다가 가고 이랬는데 근데 내가 과연 진짜 금수저로 자랐으면 좋았을까? 생각해보면 아니거든요. 맞아. 소위 말하는 흑수저. 그게 저에게 정말 좋은 맞아. 약간 비슷하게 돼. 저도 그랬고 약간 그랬어요. 너무너무 저한테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이 기억들이. 맞아. 그러니까 성공하는 분들은 다 이런 역경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있어요. 내가 왜 꼭 성공을 해야 되고 내가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만들어서 꼭 성공을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잘 되고 하는 건 없지만 그 되게 좌절하고 힘든 그 시간은 맞아요. 솔직히 아픔인데 맞아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내 자리를 찾아가고 나의 존재감을 만들어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부모님들한테 했던 뭐 플렉스 같은 거 있어요? 이제 좀 플렉스요? 벌고 우리가 또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거 혹시. 제가 이렇게 카페 앉아서 그 정말 몇십만 원짜리까지도 다 적어놓고 갚았어요. 아빠가 우시고. 진짜? 진짜 좋다. 사실은 이 빚을 다 갚는 것도 감사하긴 했지만 갚는 그 돈이 들어가지만 갚기 때문에 또 없어요, 돈이. 아, 그렇지, 그렇지. 갚았기 때문에 그렇죠. 저에게 남는 게 또, 없어요. 영원 영이야 또. 그래도 부모님의 평생 이 짐더미를 어쨌든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상황이 장기적으로. 너무 네. 감사하더라고요. 아, 실감나다, 형님. 진짜. 그럼요. 그리고 뭐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갔다 온 건데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보셔가지고 모시고 갔죠. 모시고 최고 좋은 걸로 해드리려고 모시고 가서 코스 다 짜고 시차 때문에 부모님 낮잠 시간 다 계산하고 건강식품 챙기고 등에 붙일 핫팩 다 챙기고 이제 어렸을 때는 돈이 없으니까 가족 사진 같은 걸 하나를 못 걸어놨었어요. 네. 그래서 항상 가족 사진을 찍고 싶은데 그거 찍을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쵸. 거기 현지에서 뭐 시간당 뭐 10만 원 하면 스냅 사진을 찍어주는 게 있는데 그때 이제 동생이 알바해가지고 먼저 가 있었거든요, 영국에. 마침 그래서 딱 동생 있는 대로 가가지고 유럽을 잘했네. 진짜 잘했다. 너무 잘했다. 영국. 네. 영국하고 이제 프랑스. 오. 야, 영국. 아,